안녕하십니까. 영화평론가 전철입니다. 오늘 아주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아주 귀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건데요. 제가 형식상 일종의 사회를 맡기로 했고요. 오늘의 두 주인공, 우선 인사를 하고 이 자리가 왜 어떻게 해서 마련된 건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하고 우리 저기 두 주인공과 함께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시죠? 지금 4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두 달간 파격적인 개인전을 펼치고 있는 강훈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작가 강훈입니다. 이 도립미술관에서 구름에서 마음으로 가는 여정을 마음 산책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영화 쪽, 특히 제가 작업했던 자산오보라는 어떤 영화가 영감이 돼서 이 했던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 김세현 작가님이라든지 전찬희 선배님을 통해서 같은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제가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김세경 작가를 소개하려고 했더니 그 강훈 작가가 이미 그 이름을 말했습니다. 자산오보의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김세경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 자산오보의 시나리오를 쓴 김세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거지? 영화 평론가와 그림을 그리는 강훈이라는 화가와 시나리오 작가인 김세겸, 어떻게 이렇게 모이게 된 걸까? 자, 그 이유는 이 마음 산책, 강훈 운운하다 이 그림 300점 중에 그 자산오보 영화가 모티브가 된 그림이 있죠. 그래서 마음 산책 자산오보. 그래서 제가 그 개막전 때 그 그림을 보면서 여기에 그 자산오보를 감독한 이준희 감독이나 또는 작가, 김세경 작가를 불러서 강훈 작가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저는 스스로 평상시에 이제 퍼블릭 오시라퍼라고 칭하는 사람인데요. 사실 요즘은 뭐 융합이라는, 융복합의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술과 영화가 직접 이렇게 만나서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예를 저는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신다 그러면은 이런 예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 자리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고요. 저는 영화 평론을 하지만은 이른바 오늘날 그 문화 콘텐츠라고 칭해지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평상시에 영화와 미술의 관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중요성, 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친연성을 중시해 보는 사람입니다. 영화는 기본적으로 그 프레임이 미술의 캔버스를 닮을 수밖에 없고 또 미술은 영화가 출연하면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바로 예술 분야가 미술이죠. 여러분 뭐 가령 조지 브라크라든지 뭐 파블로 피카소의 그 입체파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영화의 멀티플 복수적 시선이 있다는 정도는 아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미술과 영화는요 사실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나라에서는 미술가와 영화인들이 만나서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같이 협력하고 이런 예들이 거의 없었어요. 평상시에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이것이 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저는 제가 아까 오지랖퍼라고, 퍼블릭 오지랖퍼라고 했는데 계속 이런 오지랖을 떨면서 강훈 작가가 김세겸 작가와만이 아니라 또 다른 작가와도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할 거고 또 김세겸 작가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계속 시나리오를 써나갈 때 또 다른 뭐 화가들과 때로는 또 음악하는 사람들과 또는 건축하는 사람들과 등등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이 정말 융복합에 부응하는 그런 바람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나 좀
던져 볼 텐데요. 그 자사로버가 어떻게 이렇게 동기로 작용을 했는지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요즘 한참 2, 3년 동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출입이 적고 또 특히 작가들이 이렇게 외부 출입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다. 작업실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편이죠. 혼자 대화하면서.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산오버가 딱 개봉이 되고 올레 TV로 제가 그걸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보면서 굉장히 어떤 제가 강진이 고향에서 볼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생각이 나고 그 17명의 제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실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목민신서부터 시작해서 책이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 그다음에 아직도 거기에는 다신계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되게 그 신신마다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내가 어떤 그 전약전 선생님이 그려가면서 각서창대도 나오지만은 그 환경 속에서 낯선 곳에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한 인간이 던져졌을 때 거기에서 또 다른 어떤 호기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아주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그것들을 찾아내는 그래서 마치 흑산이 자산으로 가는 어떤 느낌들 어떤 깨진 틈에서 다시 빛을 찾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시골로 내려가서 제일 처음 해남에 내려갔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마치 뭐 빈센트 반 고흐가 된 듯한 이렇게 막 그 주변을 그리고 다녔는데 한 뭐 6개월 그리니까 미천이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막막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구름을 만나게 됐거든요. 겨울에 그냥 추운 겨울에 그냥 유리창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창가에 지나가는 구름이 똑같은 구름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뭐지? 거기에는 시간, 공간, 빛도 있고 그게 물리 3대 원칙이지만 회화의 3대 요소이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외난곡죽을 통해서 어떤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구름은 보니까 형태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아주 끊임없이 생성돼서 순환하는 그런 요소들이란 말입니다. 죽음도 시작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름을 통해서 추상적인 어떤 그 회화의 본질을 좀 표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해남 시절의 그 막막했던 것들을 상상하게 됐고 마치 정약전 선생님이 흑산에 가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것 제가 또 시골의 오지에 가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것들이 오버랩되면서 나도 똑같은 어떤 그런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그런 환영에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아 그래서 김선생님 작가님한테도 야 자산오보를 어떻게 쓰게 되셨습니까? 아마 저 고향인 저는 전남 강진이고 우리 김선생님 작가님은 변산이라고 들었습니다. 예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영화 변산이라는 시나리오도 썼고요. 예. 그 우선 저기 뭐야 그 질문에 답하기 앞서서 여기 들어오자마자 든 생각부터 그렇죠. 예, 제가 좀 말씀을 좀 이렇게 좀 강훈 작가의 그림을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오늘 처음이죠. 죄송하지만 처음인데요. 네, 그래서 이 선백점의 그림을 보면서 아마 잘 몰라도 좀 떠당했을 예. 거라고 보는데 예. 제가 그거를 그렇지 않아도. 그 소감을 먼저 듣고 싶었는데 예, 이렇게 예, 예. 통했네요. 자, 먼저 해주시고 아까 이제 잠시 이제 그 담소를 나눌 때 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그 창작 행위라는 게 어떤 건지를 조금을 아는 이제 입장에서 너무 그 특히나 이제 미술 작업이 얼마나 그게 정말 그 고되고 진한하고 힘든 작업이라는 걸 알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런 걸 봤을 때 다시 한번 어떤 그냥 뭐 저기 뭐냐 그 의례적인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동년배 뭐 비슷한 연배인데도 그냥 어떤 존경심이 먼저 이렇게 우러나왔고요. 그리고 참 그 이런 분들과 동지에도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은 얼마나 그 좀
쉽게 말, 좀, 조금 좀, 폄하, 내 일을 폄하해서 말한다면, 이런 한랑한 내 작업에 얼마나 좀, 그, 긴장과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 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한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느낌을 말하고 이럴 정도의 그 식견은 못 되고, 그냥 그 들어오자마자 느낌이, 야, 역시 예술은 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예술에 가까워질 것 같다.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팔만 대장경을 한마디로 그 뭐냐 그 표현을 하면 마음심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도 아까 하셨고, 그러니까 자산 오브라는 영화에서 작가와 감독이 주저리 떠들고 뭐 이제 그 풀어놓은 어떤 그뭐 뭐야 그 인간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모든 자연에 대한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를 저 단순화라고 해서 제가 좀 죄송한데, 저 캔버스를 딱 봤을 때, 그런 그 마음심지 하나로 좀 수렴되는 듯한, 그런 그 아주 좀 뭔가 그 선적인 체험이랄까?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좀그 편안해지면서 좀 비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또 맑아지는 듯한, 그래서 아주 정말 좋았습니다. 사실 나는 저기 김세겸 작가한테 이 제안하고 같이 오면서 확신했어요. 김세겸 작가가 우리 가오 작가의 그림을 보고 만나면 얼마나 좋아할까를. 근데 지금 변산도 그렇고 자산화보도 그렇고요. 우리 저이 김세겸 작가의 그 어록에 가까운 이 대사빨이 있어요. 저는 이 대사에 감동하곤 하는데 지금도 벌써 어록의 남을 멋진 머리가 저리잖아요. 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예술에 가까워지는 거. 자기는 말의 예술가거든요. 예술은 작가가. 네? 다른 사람의 그 결과물을 보고 자기를, 이거는 단순히 낮추는 게 아니죠. 이거는, 이거 진짜 어록이에요, 어록. 저도 말과 글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특히, 네? 주로 말을 하도 많이 떠버려가지고, 말씀을 줄여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예술에 가까워진다를 강훈 작가의 글을 보면서 느꼈다. 더 이상, 이게 제가 볼때더 이상 평가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이런 평을 들어본 적 있어요? 어때요? 깜짝 놀랐어요, 나도. 아이고, 갑자기 대사가 생각납니다. 예. 뭐, 벗의 벗을 깊이 알면 내가 더 깊어진다는 말처럼 내가 느껴지는데요. 저는 영화하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영화 말고도 영화를 참 좋아하거든요. 뭐, 화양연화라든지 여러 가지 영화 있는데, 그 화양연화에서도 그 양조위가 마지막에 그, 사랑아리를 좀 하다가 막판에 그 앙코르와트 유적지에 가서 말 못할 감정들, 말 못할 어떤 상처들을 구멍에 대놓고 속삭이다가 지우고 딱 바르고 이렇게 끝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치 제가 이렇게 그이 그림 캔버스, 나한테는 마치 캔버스가 피부거든요. 그리고 내가 색깔을 혼색한다는 것은 감정을 섞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에다가 제가 말 못한 어떤 사연들을 저기다 쓰거든요. 글자로 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마른 뒤에 색깔을 덧입힙니다. 근데 아까쯤에 피카소 게르니카 말씀하셨죠. 피카소 작품은 흑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성계 치유미술이라든지 정교미술에서 보면은 색깔이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구원입니다. 나는 어떤 색깔을 칠할 때 그런 어떤 이런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색깔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덮는 거거든요. 이런 어떻게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굉장히 산만했던 내용들이 조금씩 절제되죠. 마치 작문하듯이 한 A4 10페이지를 썼다. 그다음에 한 5페이지 정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 페이지 한 문장 이런 어떤 카피라이터처럼 한 문장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명료해지는 지점으로 찾아가는 어떤 그런 지점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어떤 영화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그림과 또 다른 어떤 매체들에서도 굉장히 상호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서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특히 회화하는 사람들은 영화에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 사실 뭐 그 사진, 그러니까 영화의 출발점이 사진이고 사진의 출발점이 사실은 그림이라고 봤을 때 그림과 그림과 영화는 뭐 그야말로 뭐 쌍둥이 분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지금 우리 김세겸 작가가 이 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예술에 가까워진다라는 그 감상평이 어떤 화두를 던진 것 같다라는 사실은요 우리 이 300점의 강훈 작가의 그림을 만약에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말로 이루어진 수많 말로 그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사연들을 그 바닥에 깔고 거기에 본인이 그 아래 색과 그렇죠 색으로 그 말을 이렇게 덮은 그런 점에서 어떻게 말이 그림으로 승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실은 어느 작가보다도 할 말이 많은 그런 작가라는 거를 저는 조금 알고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최근에 김한기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라고 하는 김한기 그림과 강훈의 그림 사이에 어떤 유사함 이런 거를 지금 혼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김한기가 우주를 표현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 저기 강훈은 마음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결국에 우주는 마음과 마음이 우주가 나는 같은 거라고 보는 건데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막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솔직히 말하면은 강훈이라는 작가가 아무리 대단한 작가여도 김한기랑 비교될 수는 아직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 저의 이 막연한 문제의식을 더 파고 들어가서 이 강훈을 조금 더 막 올리는 작업을 제가 하고 싶은데 솔직히 좀 요즘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묻고 싶진 않지만 혹시 이 그림을 그리면서 김한기라는 사람이 어떤 본인한테 어떤 영감을 주거나 자극을 주거나 한 것이 있는지를 묻고 싶은데 지금은 안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말하면 내가 듣는데. 작가님한테 우리 그 강 작가님한테 네. 그 가는 질문인데 네. 제가 도발적으로 좀 끼어들자면은 네. 그러니까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를 보자면은 제가 도저히 뭐냐 그 톨스토이나 헤밍웨이 같은 글은 못 쓰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변사는 못 써요. 그렇죠. 네. 맞아. 마찬가지로 그 비교 자체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각자 추구하는 세계가 다르고 방식이 다른 거지. 물론 이제 외형적으로 이제 뭐냐 외형적인 평가와 이론은 어떤 그 없죠. 그런 거에서는 뭐 이제 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작업 자체는 그게 비교가 좀 불가한 것 같아요. 아, 맞죠. 그리고 내가 그 예를 든 거는 이제 그 어떤 예술이든 사람 자체는 비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아니, 무슨 말씀이죠? 비교가 나쁜 게 아니고 그래서 선배님 말씀 알기 때문에 내가 도발적으로 끼어들겠다고 이제 내가 농담식으로 한 거니까. 자, 근데 뭐. 이쯤에서. 예.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제가 예상 이상의 지금 이제 이게 뭔가 좀 힘이 붙는 것 같은데 그 자산어버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영화에 대해서 약간의 정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예. 개봉이 됐죠. 작년 예. 개봉돼서 예. 3월에 개봉됐고 관객 수가 34만 명 정도 드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예, 예. 코로나를 감안하면 아주 좋은 건 아닌데 그 이준희 감독이 왕의 남자라든지 등등을 예. 감안하면은 뭐 이렇게 흥행 성적이 좋지는 않았던. 예. 그리고 변산보다도 조금 덜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좀 감독으로서 좀 속상할 수도 있는. 예. 그런데 작년에 이 영화 개봉되고 나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은 예. 이준희 감독의 최고작일 수도 있다. 예. 저도 사실은 예. 그 저는 개인적으로 봉주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예. 대표작은 왕의 남자잖아요. 예? 예. 뭐 사도도 있고
워낙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저는 자산어보를 보면서 이준익 감독의 최고작은 앞으로 자산어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이준익 감독의 최고작을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1등 공신이 사실은 김세겸이라는 작가예요. 보니까 그 각본을 썼고 각색은 본인하고 또 한 명의 편집가 편집을 하는 예, 예. 김종우이라는 예, 예. 친구가 합류해서 같이 했던데 예. 제가 이쯤에서 이 쓰는 과정 뭐냐면 영화는 작가와 감독 등등 수많은 그 스텝의 그 피땀 눈물의 합이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여기 이 김세겸 작가가 아까 우리 저기 강훈 작가도 궁금해했는데 예. 어떻게 해서 이 자서로보를 쓰게 됐고 쓰면서 가장 작가로서 역점을 둔 것은 어떤 것이었나? 뭐 예.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이 영화의 어떤 주제를 나타내는 그 대목들 그럼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성리학이냐 백성이냐 약전이 그 창대한테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정말 우리 이 시대에 들려주는 멋진 이게 있는데 질문이고 공부다. 질문이고 공부인데 질문 안 하고 외우기만 하는 어? 지금 우리 교육의 가장 문제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약전과 자산어보 그리고 정약용을 빌어서 어쩌면 우리 시대에 뭔가 예. 던지고 싶은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작가나 감독에게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걸 예. 그에 대해서 편하게 좀 들려주시죠. 예, 우선 저기 메시지 측면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준익 감독님이 뭐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모든 역사극은 현대극이다. 그 즉 그 인물이 됐든 주제가 됐든 어떤 그 메시지가 됐든 현대성을 담보하지 않으면은 그 역사극은 할 가치가 없다. 이제 이건데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 당연히 이제 그거 이제 그 의도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장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선 이제 이 그 작품 시나리오를 쓰게 된 그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야말로 그 인연의 결과라고밖에 말씀을 뭐 달리 못 드리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자산어보는 원래 이제 이준익 감독님이 몇 년, 그러니까 제가 시나리오 쓸 당시에 5, 6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는 한 뭐 7, 8년 뭐 이렇게 됐죠.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한번 영화화를 시켜볼까 그렇게 고심하면서 작가도 만났었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운 좋게 저한테 얻어 걸린 거죠, 이게. 그런데, 글쎄, 이거 제 잘난 체 같지만, 이제까지 풀리지 않았던 그 숙제가 제 손에서 저한테서는 아주 쉽게 풀렸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그 드라마 작업의 기본인데, 모든 드라마의 이제 발생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인물과 인물이 부딪힐 때 드라마가 발생하는 건데 인물과 인물이 물리적인 충돌보다도 세계관이 부딪히고 가치관이 부딪힐 때 더 큰 드라마가 나온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러니까 자산어부를 소재로 한 그런 소설들도 봤고 그리고 봤는데 그 인물들이 부딪히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그 자산어보 서문에 나오는 그 실제 인물 창대를 너무 미화시켜 놨어요. 너무 완벽한 젊은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이게 드라마 타이즈와 하는데 걸림돌이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저기 뭐냐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창대라는 인물을 꼴통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좀 도식적으로 말씀을 해보자면은 한마디로 그런 건 없지만 그냥
그냥 말의 방편으로 그 실학과 성리학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이제 그 흑산도까지 유배를 간 저기 뭐냐 당시 첨단의 지식인이 그 성리학 뭐냐 그 겨우 천자문밖에 못된 못 됐는데도 성리학에 찌들 대로 찌든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그 아무것도 모르고 설치는 태극기 부대의 그 똘마니 같은 그런 인물을 그 유배 가서 만났다. 야, 그래서 티격태격 하면서 벌어지는 이 얘기 어떨까? 그거 좀, 재밌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고, 신호를 써서 감독님한테 이제 보여드렸더니, 다행히 그 감독님도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초고를 쓰게 됐죠. 초고를 쓰고, 이제, 우리 이제 뭐냐, 이준익 감독님하고, 원래 이제 우리 그 감독님 그 각색 스타일인데, 그 뭐냐, 그 작가가 아무리 힘들게 쓴 시나리오도 결과물은 이미 그냥 그 객관화되면 그냥 사물이에요. 그냥 그거 모니터에 띄워놓고, 감독, 저, 그다음에 이제 그 사무실 같이 쓴 편집감도, 그리고 누구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의견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의견을 모아가지고 각색을 했죠. 거기에 이제 그 김정우이라는 친구가 아주 그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좀 관여를 많이 해서 이제 크레딧에도 넣어주고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작품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 정도. 그 영화 시작할 때 보면 예. 이 자산어보의 예. 서를 이제 바탕으로 자유롭게 각색했다라고 나오는데 네. 그 각색하는 과정에서 각본을 쓰면서 또 각색까지 이루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 퍼센테이지로 굳이 말한다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창작이 거꾸로 가미된 건지 그런 게좀 궁금하고요. 가급적이면은 저기 뭐야 그 시대 배경 그다음에 그때 당시 그 시대를 구성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은 가급적이면은 그 가급적이 아니라 그런 건그 우리가 건드리지 말고 그 이제 좀 뭐냐 우리 저 어떤 허구성 창작성을 그 개입하기 가장 그 용이한 게 인물이잖아요. 다행히 창대는 서문에 짧게 언급된 거 말고는 창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고 그래서 마음대로 서재 아들로 서자로 만들고 그 어머니도 어머니에 대한 그런 기록도 없고 또 이제 그 뭐냐 그 정약전이 현지에서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아이를 그 낳았다. 그게 이제 학초, 저기 뭐냐, 이런데, 그것을, 그, 이제 뭐냐, 그것을 이제, 그 좀, 그럴싸한 개연성 있게, 그 뭐냐, 그, 배소, 그러니까 저기 뭐냐, 거처 있잖아요. 거처를 제공한 과부댁으로 이제 그걸 각색을 한 거고, 예. 그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별장이나 무슨 마을 사람들 그런 인물들 그러니까 그 가급적이면 뭐냐 그 시대적인 배경이나 역사적인 사실은 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인물들에 대한 변형, 창작, 그다음에 베리에이션 이런 것은 그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역사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왜곡한 건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도 있어요. 감독님도 아시고 저도 익히 아는 건데 어떤 거냐면은 목민심서는 사실상 1816년인가에 그 거의 그 뭐냐 그 정약용이 해배 유배에서 풀려나기 즈음에 1816년이면은 정약전이 죽는 해입니다. 예예 죽고 난 뒤에 거의 정약용의 유배 끝그 뭐냐 끝 무렵에 그게 목민심서가 쓰여진 거거든요. 그런데 목민심서의 길, 자산어보의 길 이렇게 좀 쉽게 그좀 대비를 시켜주기 위해서 목민심서를 그 이전에 쓰여진 걸로 그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욕먹을 각오하고. 그
그러니까 1801년 순조 1년에 순조 1년에 이제 네. 약용과 약전이 네. 이제 유배를 가게 되고 네. 거기 보면 이 대사에 보니까 이 형이 더 약전이 더 어? 네. 위험한 존재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강진을 네. 약전을 보내고 흑산도를 약용을 보내서 이걸 바꾸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그런 것도 이제 완전 창작인 거 허공. 그렇죠. 그것은 그건 이제 그 왜 그 정약용이 더 저기 뭐냐 비중이 더 세고 비중이 많고 강력한 인물인데 왜 강진으로 가고 흑산에는 형이 갔을까? 그 궁금증에서 그 궁금증에 대한 그 개연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그건 뭐 자연스럽게 그냥 그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상상력을 막 그 저기 동원하지 않아도 그 정도는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감독님하고도 이제 상의를 하니까 뭐 그 정도의 어떤 개연성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라카이를 한 거죠 한마디로. 어때요? 그, 저기, 강호 작가님 영화 보면서, 사실, 이번에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자살화보를 다시 보니까, 우리 저 강호 작가의 그림과 자살화보의 어떤 이미지들이 그대로 겹쳐요. 그 사실 이 영화 그 자살화보는 대사들이 빛나지만, 그리고 인물들의 연기들이 정말 빛나죠. 뭐, 설경구, 변유한만이 아닙니다. 이은정. 그리고 그. 이정은? 뭐, 아, 이정원, 예. 이윤정이라 이정원,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방은진, 예. 감독이면서 연기하는 예. 방은진, 예. 그 창대 엄마로 나오는 예. 방은진의 연기도 예. 살아있어요. 그리고 다 연기가 살아 숨쉬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다시 보면서. 어쩌면 이준희 감독은 본인이 몇 차례에 걸쳐서 보여주는 바다의 이미지. 예. 바다의 이미지? 하늘의 이미지. 하늘의 이미지는 완전히 강훈 작가의 구름 연작과 겹치고요. 그 바다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 카메라를 보면서 그 바다가 네. 진짜 생동하거든요. 그리고 끝날 때 보면은 흑백에서 칼라로 쫙 바뀌어가면서 오늘날의 그, 이게 결국에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저기 1800년대 19세기 초반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거를 그 흑백에서 칼라로 전환되는 이미지를 쭉 바라보면서 영화 끝내면서 보여주는데 다시 보다 보니까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 강훈 작가의 그림하고 예. 이 영화가 예. 서로 협의하지 않은 가운데 그냥 그야말로 통하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떠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강 작가는 그런 거를 혹시 느끼지는 않았습니까? 많이 느꼈고 또 영화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화는 조합에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건데 한 화가로서는 아주 개인적인 겁니다. 이게 영화에서는 수많은 인물 군상들을 그려야만이 되는 어떤 부분이지만은 저는 거기서 그냥 혼자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전역전과 나 마음 이걸 가지고 얘기하고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저기 도리미술관에 전시하는 것도 저기 휴먼전 자콜리움에서는 일곱 가지 질문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우리 작가님한테 말했듯이 인간은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데 인간은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래서 예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겠죠. 팔만 대장경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다 보니까 진짜 마음 심자 하나 남아 있더라. 이런 것처럼 마음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 규명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정약전 선생님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그가 제일 처음에 흑산에 왔을 때 그 느낌들, 그 참담한 느낌들, 흑산이었겠죠. 근데 그가 또 이 지적 호기심을 발휘하면서 거기에 적응해 가면서 사람들하고 융화되고 동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호기심이 많아졌고 거기에서 실학적인 어떤 토대를 갖고 학문을 했기 때문에 자산 오버를 또 쓰게 됐지 않을까 어떤 결과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과정들이 어떤 마음속에서
그 흑산이 자산이 되고 그 깨진 틈에서 빛을 발견하고 또 자기가 그 역할을 어떤 해내는 것들이 아주 개인적으로 저는 한 작가로서 제가 시골에 동떨어져 가지고 자연주의 조형의식이라든지 또 굉장히 혼돈 속에서 어떤 떠오르는 어떤 느낌들 이런 느낌들이 결국에는 어떤 그 자산어보를 보면서 어떤 한 영혼과 한 영혼의 어떤 그 시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소통하는 어떤 마음이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과 내 마음이 어떻게 영화로서 이렇게 표현됐던 것들이 다시 회화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이렇게 그 예를 들자면 진주귀걸이라는 게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진주귀걸이라는 진주귀걸이는 굉장히 명화입니다. 이 소녀가 싹 이렇게 스치면서 스냅 사진처럼 보이면서 그 마치 그 모나리자처럼 북구의 모나리자라는 어떤 별칭을 갖고 있는데 그 정도로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 작품을 소설가가 거기서 소설화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소설이 또 영화로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어떤 각각의 장르가 달리하면서 그것은 또 다른 창작과 창작을 통해서 일반 대중들하고 깊이 공감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거는 좀 논점에서 벗어났지만은 자산어보와 이게 그 정약전의 자산어보라는 어떤 책을 통해서 그게 영화 아니 소설화되고 영화화되고 그걸 또내 나름대로 회화화됐다라는 것들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서로의 어떤 예술에 대한 어떤 그다음에 그 예술이 일반 사람들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소통할 수 있냐의 어떤 지점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난 되게 그 오늘 같은 자리도 그런 부분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자산어보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제 감독의 어떤 그 연출력 그 입장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뭐 이준익 감독님의 연출력 미학 이런 건뭐 내가 거론 안 해도 뭐 이미 검증됐고 뭐다저 뭐야 알려져 있는데 자산어보에서는 그분의 그 어떠한 그 뭐냐 특징 장점이 극대화된 것 같아요. 그분이 원래 이제 그분도 저기 뭐냐 전공을 회화를 전공을 하셨고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필름으로 치면은 거의 100분 분량의 필름이라는 캔버스에 작가의 시나리오라는 물감 그다음에 배우들의 연기라는 물감 그다음에 또뭐 스태프들의 그런 어떤 뭐 그런 물감 오브제 그런 것을 가지고 그 뭐냐 그 화가의 입장에서 작가의 입장에서 그 100분 분량의 그 필름에 아주 마음껏 이렇게 그 색칠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굉장히 그러니까 그 어떤 회화적으로 뛰어난 게 단지 그냥 그 미술 전공을 해서가 아니라, 이제까지 추구해오면서, 예리하게, 벼려온 그 어떤, 그분의 예술적인, 미학적인 그 모든 게, 가장 잘된 부실로 나타난 것 같다, 작품이. 이게 제가 저기 있는 게 이제 자산어보 작품이거든요. 자산어보라는 작품인데 저게 이제 제일 처음에 쓴다고 쓰고 색으로 치유하는 의미 덮고 또더 절제된 내용을 쓰고 또 덮고 이러면 저기에 써져 있는 글씨가 가독성이 없어지거든요. 가독성이 없어지지만 질감이 있죠. 나는 이게 어떤 사람이든 살면서 느꼈던 어떤 삶의 질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질감을 통해서 되게 그 영화에서 썼던 그 기법하고 또 회화에서 쓸수 있는 기법이 지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시각적 촉감을 좀 쓰고 싶다. 예를 들어서 저 작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제일 처음에는 시각적으로 굉장히 그 느껴지지만은 마치 이 삶의 질감으로 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저기 흔적들이 사람이 손으로 만지고 싶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저 속에, 정작 저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이제 형식적인 내용이지만 내용들은 일단 정약선 선생님이 자산에, 아니, 흑산에 갔을 때 그리고 그 흑산이나 환경 속에서 자산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자산 어보가 이렇게 완성되는 것들, 이런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또 제가 시골로 이렇게 작업을 하러 들어가면서부터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또 지적 호기심들이 생기고 거기서 구름을 그리게 됐고 그러면서 이 영화를 보게 됐고 그 영화가 또 다시 내가 바다라에는 이런 이런 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상상하게 돼, 아니 생각하게 된 거죠. 어? 우리 저기 완도 금일도에 사는 모 변호사님이 굉장히 거기서는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강주 법조계에서 여성 변호사라서 굉장히 그 어떤 역할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생각이 났는데 그분하고 나하고 같이 계속 바닥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분은 나는 되게 시적이고 해화적이면서 그런 어떤 그 아름다운 그 바다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에메랄드 세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은 그분은 되게 그 산문적인 거, 네. 어떤 자기가 그 바닷가에서 자기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네. 느꼈던 바다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으로서 바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차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이런 어떤 현실적으로 자산을 어부로 시작했지만 현실적으로 이 작업을 끌어내는 저 내용들은 삶으로서의 바다. 네. 이 바다 색깔은 이런 이런 색이었다 그래서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기 있는 색을 보고 저 색이 무슨 저쪽에 있는 색이 무슨 색입니까? 그러면 바다 색이요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파랑색입니다. 뭐 울트라마린 블루입니다. 코발트 블루입니다. 이렇게 딱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냥 올머스트 블루처럼 거의 블루입니다. 근데 저게 사람은 마음으로 보는 바다이기 때문에. 규정할 수 없는 색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에 있는 작업들은 대부분 마음을 색으로 치환했기 때문에 딱히 이 색이 무슨 색이라고 규정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이런 어떤 영화적인 특수성과 또 회화적인 특수성, 그다음에 어떤 사극을 통해서 한 인물을 현대적으로 끌어내는 요소와 내가 일상적으로 그런 어떤 사극이 됐든지 영화가 됐든지 또 내가 그 지인들하고 느꼈던 어떤 대화에서 그런 내용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되게 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분명히 뭐 개인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개인의 서사가 개인의 그 사회적 역사가 맞물리지 않습니까? 근데 또 사회적 역사가 개인의 서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지점에서 되게 그 저는 이준익 감독이 인간 중심으로 뭔가 이 소리를 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공감하는 편이죠. 그래서 제가 또 이게 모티브로서 영감을 받았던 것 같고요. 사실 감독으로서 이준익은 뭐랄까 그 시대의 어떤 도도한 흐름, 네. 그러니까 비인간화. 기계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휴먼을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휴먼을,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과거와 오늘날 자유롭게 오가면서 그리고 뭐 과거 이야기이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과거로서 역사물이 아니고 현대로서의 역사물.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였고. 그런 점에서 자산어보는 가장 현대적인 역사물인 게 맞아요. 보면은 저도 보면서 느낀 게 이 영화는 그 동화, 예. 그 정약전의 그 후반부의 천대한테 예. 그 본인이 갖고 있는 평등성을 말할 때 그건 완전히 그 동학의 예. 사상이거든요. 예. 결국에 이 자산어보는 작가와 감독이 동학 사상의 그 근원을 그 최조 이전에 예. 정약원과 정약전에서 찾았고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극화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리고 실제로 김계남이나 그 전봉준이나 다 정약원과 정약전에서 어떤 사상의
그 기원을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최재우라는 네. 동화계의 그 창시자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에 자선어부를 다시 보고 느낀 거는 아 이것이 갖는 어떤 혁명성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제가 지금 이 준비하면서 예전에 그 이덕일 역사한테 역사학자한테 직접 받은 네. 이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춰 훑어봤는데요. 정약원과 그 형제 그래서 네. 이 정약용이나 이 집안이 네. 그야말로 그냥 멸문지화 정도가 된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이들이 갖고 있는 재능 자체가 그냥 억압되고 사장될 수밖에 없었는데 다 나름대로 그 유배라는 그 어떤 위기의 네. 그 공간에서 결국에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결국에는 발휘시켰고 그것이 오늘날 남아서 지금 이렇게 영화되고 정약용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학자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그런 면모를 자산어보는 정약용과 정약전을 소개하는 걸 넘어서 어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구름은 우리가 이제 아까 결국에 그림을 크게 추상과 구상으로 봤을 때 구름을 그린다라는 건 그 배경에 그게 추상성을 담는다 할지라도 구상이잖아요. 구름이라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구름 작가로서의 그런 명성과 이미 그 닦아놓은 터전에서 지금 사실 크게 보면은 다 통하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외적으로 봤을 때는 구름임에서 벗어나서 좀 더 추상적으로 지금 달려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 300점의 그림들, 사실 그림에 특별한 관심이 없고 조예가 없는 사람들은 와서 300점이 그냥 그런, 어? 그냥 색깔만 좀 다르게 칠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300가지의 어떤 마음의 상태, 그거를 이제 마음 산책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름이라는 구상에서 물론 이제 마음 산책은 연작 시리즈입니다만은 이렇게 300점이나 이렇게 그리면서 마음 산책 그리고 또 운운하다라는 제목을 내걸게 된 어떤 직접적인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네. 일단 이제 줄곧 그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매체를 달리하면서 네. 유화 작업에서는 어떤 자연과 내가 일치되는 어떤 감정들, 오라 일치의 어떤 감정에서 그 작업을 했더라면 공기와 꿈은 어떻게 보면 조그만 어떤 파티클이 모여서 커다란 구름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어떤 수행적 입장을 좀 지도하듯이 수행하는 입장을 좀 취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구름 작업 이후, 그러니까 이 관념적인 것들이 천상에서 지상으로 좀 내려와야 되겠다.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지나간 빈 자리에 공기가 남아있더라고요. 그 공기는 어떤 공기였을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 최전방에 있는 철제 건물을 쓸 때는 분단의 공기를 느꼈거든요. 아, 대북방송, 대남방송 떠들어대면서 추운데 이렇게 그 철제 건물 쓰면서 그 부분을 한 거의 3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었고요. 내가 또 성장하면서 5.18이라든지 IMF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뭐 좌우지간 지금의 또 코로나 이 상황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사회와 한 개인이 상호작용하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곧 개인의 역사가 사회적 역사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5.18 역사 같은 경우도 되게 제가 관심에 초점을 맺은 것은 저 파랑색 같은 경우에는 산자를 위한 행진곡이고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은 죽은 자를 위한 진혼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은 강주 지도를 그린 흔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산자를 위한 행진곡 같은 경우에는 그 백기환 선생님의 맷 비나리에서부터 시작돼서, 윤상원 열사와 이렇게 영웅 결혼식을 하는 어떤 장면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노래화 된 게 그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개인의 서사가 노래가 되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파급 효과를 일어나는데, 야, 그런 게 나한테는 어떤, 이런 것을 예술로 기념하고 이런 것들이 정작 어떤 예술의 역할이고 또 우리가 바라는 어떤 소통이지 않겠느냐. 저기 가운데 있는 죽은 자를 위한 진혼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망월동이 가갖고 일일이 제일 처음에 아마 5.18 터져갖고 제가 신문을 보게 됐는데, 김진태 씨의, 아, 강주여 무등산 십자가라는 시가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76행의 시가, 나왔는데, 보니까 많은 부분을 검열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갖고 다 이렇게 삭제, 이런 게 돼 있어서, 삭제되지 않은, 아니, 그런데도 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죽은 사람들, 그것을 일단, 검열받았던 시를 일단 쓰고, 그 다음에 지운 다음에, 망월동에서 뭐, 돌아가신 분들이나 행불자들을 또 다 쓰고, 그분들을 또 치유하듯이 또 색을 덧입히면서, 김일대 시를 다시 삭제되지 않은 부분을 쓰면서, 이제껏 망월동에서 갔던 살아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방면 일지를 쓰는데, 그런 글을 또 쓰면서 또 치유를 하고, 이런 어떤 거에서 제가 항상 망각하고 싶었던 것들, 그렇지만 존재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5.18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쓰고 가는데 나는 왜 이것을 그리는데 거진 40년이 걸렸을까? 나의 문제였기 때문에, 나의 상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이걸 쓰고 나니까 점점 이게 이제 많은 양들이 점점 축약해서 쓰다 보니까 내 마음이 객관화되더라고요. 이제 이 개인적인 상처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됐고, 그래서 그게 지금은 나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 그렇다면 광주가 계속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데, 저기, 제일 처음엔 광주가 조금 있거든요. 80년도에는. 근데 점점 확장되면서, 이 경험하지 않은 이 세대들과 또 어떻게 이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또 다른 어떤 광주의 지도를 그려갈 수 있을까. 이런 요소들, 이런 것들을 기념하고 감정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예술이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지점에서 저는 항상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선배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조금 질문에 답이 안 된 것 같아서. 아니, 아니. 지금 뭐. 저는 오늘 그 굉장히 좀 그 제 입장에서 굉장히 좀 반갑고 좋은데,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작가들이 작품을 이렇게 전시하고 이런 행위가 선사들이 그냥 그 불친절하게 화두 하나 딱 주고 입 닫아버리는 그런 행위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리고 설명할 의무도 없고, 말해줄 뭐 그런 뭐 의무나 필요도 없고, 그런데 간혹 이제 어떤 선사들은 이제 좀 자비심을 발휘해가지고 설명을 안 해줘도 다 알 수 있는 것까지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선사들도 계세요. 이제 우리 그, 선불교에서 보면은, 때로는, 작가분들이 좀, 그러니까 이미 그 말이 필요 없는 화두지만, 화두를 설명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전혀 다른 얘기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때로는 이렇게 좀 자상하게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자교의 이러한 말에서 멀어질수록 예술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 단편이고, 이 작가의 지금 말이 굉장히 반갑고 좋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방편으로서 그렇죠. 예. 우리 저 방편. 예. 우리 저 지금 이준익 감독이 이제 영화를 만들 때 본인이 이 사람은 남들은 예술로서 영화 말 거창하게 말하는데 우리 저 이준익 감독 방편으로서 영화를 말해요. 그렇죠. 네? 자기는 살아가기 위한 그게 살아가기 이제 먹고 살아가기 위한 것도 있고 등등 이런 이제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영화. 사실은 저는 이준익 감독을 만나면서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게 바로 그 동주 때 인터뷰했을 때 방편으로서의 영화. 그렇죠. 네? 저는 그때 굉장히 큰 자극을 받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영화 지상주의자들은 그렇죠. 영화를 그 판테온 어디다가 모셔놓고 영화. 영화보다 저는 진짜 그런 식의 영화 보기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인데 영화보다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영화 일이 제일 재밌어서 하지만 이보다 재밌는 일을
만나면 언제든 배신하고 저는 떠나요. 더 재밌는 일 못 만나서 이럴 뿐이지. 배신이라는 용어는 적합한 것 같지 않고. 언제든. 언제든. 그 영화에 대한 애정을 그냥. 딴 데로 옮긴다. 잠시 놔두고 다른 애정.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는 그래요. 저 영화평론가잖아요. 저는 어디 가면 영화 얘기 거의 안 해요. 영화평론가지만은 영화를 항상 문화 콘텐츠라는 컨텍스트에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 와서 이 그림들을 보면서 저도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그림이거든요.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태어나서 그 어린 시절에 한번 미술 때문에 올 수를 못 맞아봤어요.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런데 미술이 미 아니면 우야. 반장을 해도 우맵게 앉죠. 술을 안 줘요. 그래서 미술이 한이 맺힌 사람인데 그 한을 저는 어떻게 승화시켰냐면 내가 못하는 미술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러면 저는 이제 그림을 보고 잘 몰라도 이 그림이 이제 와 닿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몇 년 정도 계속 미술 공부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한 5년 정도 잡고 있는데 한국의 미술사든 세계의 미술사든 그런 미술사를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 미술사를 예를 들면 문화 콘텐츠라는 큰 맥락에서 한번 좀 정리하면서 그 우리 한국의 그 많은 그 미술하는 사람들을 세계 무대에 위치시키고 싶다 이런 바람을 사실은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전남 도림 미술관에서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이것이 언제 어떤 다른 장소에서 벌을지 모르거든요. 저는 이것이 예를 들면은 어느 날 해외의 어느 지점일 수도 있, 어느 장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하면서 제가 그런 날이 그렇게 다가올 때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힘을 쓸 수 있는가. 사실 이런 자리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던져본 건데 이 자리가 마련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 저는 보람도 느끼고 반갑고 저는 이런 자리가 지속될 거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사실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 좀 드리고 이제 이게 하다 보면 이제 끝내야 될 시점이 됐는데 조금 더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마무리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좀 더 이제 수렴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강훈 작가는 지금 이제 내가 앞으로 나가고 하는 그림의 방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그냥 지금 하다가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우연히 그런 기회가 찾아와서 그런 방향이 설정되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구름에서 아까 구름, 그러니까 천산으로서의 구름, 거기서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그 사이에 있는 공기. 사실 공기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부 공기 안에 포함되는데 구름과 공기를 거쳐서 지금 그 마음으로 오면서 또 그 과정에서 지금 치유라는 용어를 썼는데 사실 예술의 치유 기능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화가로서 이렇게 그림 작업을 하는데 치유라는 그 치유의 행위로서의 그림 이런 거를 의식하면서 어떤 그 작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이 그냥 결과로서 그냥 치유가 드러나는 겁니까? 좀 그런 좀 미술 세계 이번 전시만이 아니고 자산화고를 넘어서서 그 강훈이라는 그 화가의 어떤 작품에 대해서 좀 한 큰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전해 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작가 그 우리 김세겸의 좀 요즘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지 이런 얘기 좀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또 무관적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예 50대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20대 어떤 그림, 30대, 40대, 50대를 거쳐오면서 그래서 제법 삶의 흔적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분명했던 것 같아요. 어떤 지적인 욕구와 하고자 하는 열정이 앞섰다라고 한다면은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앞서서 그때는 그렸지만은 지금은 몸이 말하는 대로 조금은 좀 따라가면 좋겠다. 외형공 가만히 보니까 그림이 나는 되게 그 마음으로서 막 지적인 욕구에 의해서 막 뭐가 생산된 줄 알았더니 내 몸이 어떤 반응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되게 내 눈이 어두워지고 내가 또 다른 이게 똑같은 책을 읽더라도 20대, 30대, 40대가 일주일 걷는 게 좀 다르듯이 생각이 달라지는다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는 그런 시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제가 저 몇 년 전에 그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그 사별을 하고 나서 되게 그 우울증이 좀 심했어요. 근데 그게 한 3년 지나니까 조금 치유가 됐더라고요. 근데 딸 아이는 치유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내가 지금 조울증이 심하고 우울증이 좀 심한데 좀 치유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아 나는 그림으로 그게 좀 치유가 된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을 소개해서 어떤 상담해봐라 라고 하는데 그 상담사를 쫓아가다가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진 딸도 그림을 그리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치유하고 되는 것이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상담 기술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껏 터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장시간 그것을 마음속 깊이 있는 얘기까지 전부 다 했단 말이에요. 두서없이. 그리고 그걸 녹음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그것을 좀 요약 정리해서 타이핑해서 우리 만나자. 근데 타이핑해서 일주일 있다 만나니까 마음이 상당히 차분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그림을 그러면 이렇게 캔버스에다가 쓰고 또 덧입히면서 점점 마음을 정지해 보아서 결국 이런 치유 그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이 마음 산책하면서 우울증을 완치할 수는 없지만은 완화시킬 수는 있다라는 걸 분명히 체험했거든요. 근데 누구나 마찬가지 객관적으로 말 못할 사연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이든 그런 것들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마치 여기 글자가 써졌는데 덧입혀지고 또 쓰고 덧입혀졌는데 나는 그것을 행간이라고 표현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누구나 말 못할 감정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걸 쓰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으로서 그걸 치유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진 틈에서 그 빛을 찾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각자의 방법으로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사연이란 말과 텍스트 사실 그럴 거예요. 어떤 관람객들은 와서 이 지금 사연을 보면서 이 안에 배어 있는 텍스트를 읽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사연들을 이 그림 그림마다에 배어 있는 사연들 하나하나를 분명히 느끼면서 읽어내는 관람객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은 굳이 이렇게 300점이, 그러니까 300점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300개의 텍스트고 300개의 사연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와서 어떤 사람들한테 한 점을 골라보라 그러면 무지무지 어렵지만 누군가는 딱 그 그림을 그려내면서 그 안에서 어떤 사연을 읽어낼 거라고. 그래서 우리 끝나고 나 한번 김 작가랑 나랑 한 점을 골라보려고. 가장 마음에 드는 한 점. 그게 자산어 보일지 딴 거일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사실 이거를 추상이라고 했을 때 저는 부상과 추상에 대해서 고민 평상시에 그 많은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어떤 지적 능력 이런 것 때문에 추상의 앞에서만 이렇게 움츠러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해석의 열림에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상에 자꾸 끌리는 건데 반면에 그 추상이 열어놓은 그 무한한 가능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추상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봤는데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강훈 작가의 그림들을 이렇게 오늘 이제 두 번째 와서 보면서 전찬일이 그림 문외한인 영화평론가인 전찬일이 어떤 추상에 대한 이해가 요만큼은 좀 넓어진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이 그림들은 엄청난 기여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의 그림의 그 해석 행위를 요만큼 확장시킬 수 있다면
그거는 엄청난 거죠. 영화도 마찬가지죠. 한편 영화가 그냥 시간 때우는 거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사회를 확장시키고 만약에 행동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만큼 위대한, 사실은 예술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단순한 감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에 충격을 주고 그것이 행동의 변화로까지 주는 것. 그런 점에서 정약용은 시를 그렇게 썼잖아요. 단순히 응풍농어라는 그런 시가 아니라 초동파처럼 달이 어떻고 바람이 어떻고 그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의 분노까지 시대를 아파하지 않을 정도 그렇죠? 개인의 아니다. 애환을 담지 않는 시는 시가 아니다. 예. 네? 저는 사실은 저도 그래서 그런 시를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런 그림을 좋아하고 그런 영화를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의 차원으로만 머물러 있는 영화보다는 이 개인에서 사회로, 역사로, 인류로 확장되는 이런 영화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추상이 결국에 그런 가능성을 막부신 채 않은 거구나. 부상이라는 어떤 틀로, 프레임으로 딱 봉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열어놓고 니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니네 마음대로 한번 봐라. 이거는 답이 있는 게 아니다. 여기 질문이 결국에 공부라는 것처럼 그런 점에서 정약용의 그동안 정약점 이 형제들의 삶과 자산오라는 영화와 강훈 작가라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통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오늘 이 자리가 더 감사한 것 같고 우리 저기 김석임 작가 요즘 뭐 어떤 작업에 지금 뛰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예. 본인이 정말 나 저 작가로서 나 죽기 전에 꼭 이런 거를 한번 남기고 싶다. 뭐 변상과 뭐 자살하고를 독립이 다 남겼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나는 한번 이런 거는 좀 남기고 싶다 하면은 어떤 구체적인 텍스트를 예를 들어서 해도 좋고요. 좀 한번 좀 들려주시죠. 먼저 그 후자 그 뒷질문에 답부터 하는데요. 네. 저는 뭐 죽기 전에 뭘 하고 싶다고 죄송한 말씀이 없습니다. 없고 닥치는 거 나한테 주어지는 거 저 쓴다. 나는 기술자고 킬러기 때문에 돈을 주면 방아쇠를 당겨준다. 딱 입장이고 역시 방편으로서 예, 예. 입장이고 그런데 그래도 제가 그 쓰고 싶고 제가 다른 작품보다 잘 쓸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림으로 치면은 인물하고 인물화도 좀 세밀화. 네? 그리고 그 사건보다는 사연에 조금 더 좀 관심이 가는 어? 그 사건이 보이는 얼굴이 아니라 사연이 보이는 그런 인물 그런 글 그런 시나리오를 그 써보고 싶고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 근래에 어떻게 저 뭐냐 본양에게 그 동시에 두 작품을 하고 있는데 둘 다 OTT 드라마인데 하나는 이제 저기 뭐냐 우리 나란말쌈이 만드신 조철영 감독님이랑 준비하는 그 이제 그 우리 신라 시대 에밀레종 있지 않습니까? 네. 에밀레종을 저기 소재로 해서 드라마를 만들고 있고 또 하나는 전혀 분위기가 그냥 180도 다른 현대물인데 그게 그 웹툰 아니 그 웹소설 원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폐쇄될 때 저기 못 빠져나오고 북한에 남게 된 한 젊은이의 이제 북한 생존기인데 그것도 이제 OTT용으로 그 두 작품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 들으면서 인물화 세미라, 혹시 인물화 세미라를 앞으로 그릴 좀 한번 여기서 더 확장해서 인물화 세미라는 이제 구상이지만 어떤 구상이 그 전통적인 의미의 구상을 넘어서서 아까 말했듯이 어떤 추상으로서의 구상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인물화. 그래서 강훈이 인물화를 그리면 어떨까 궁금해지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형상이 있는 거, 형상이 없는 거, 구상, 추상 이렇게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네. 저는 그 기준 자체가 그 경계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보시면 이 마음 산책은 나는 그 인간이에요. 네. 아주 세밀한 겁니다. 네.
털이 없고 그렇지 인간의 마음을 쓰면서 세밀하게 다 쓴 거거든요. 그래서 낯적어서 추상화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것은 외형을 보는 거겠죠. 근데 저기에 어떤 텍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텍스트에 삶의 질감을 느끼고 거기에 치유 색을 느꼈다. 그리고 자기도 말 못한 어떤 그 반려기업들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매개로 해서 그것을 치유했다라고 하고 나도 내 나름대로 반려기업을 치유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라면 그것은 아주 니얼리즘 그림이죠. 소위 말해서 그런 식이고 내가 앞으로 이제 60이 돼서 하고 싶은 말은 올 말에 내가 장도로 떠나요. 어디요? 장도라는 어떤 섬에 한 3개월 정도 멍때리로 가는데 다른 게 없습니다. 거기서 무슨 구체적인 작업 계획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거기에 일단 가서 멍때리고 있다 보면은 나오는데 다른 건 없더라고요. 그 나이에 맞게 가장 적합한 어떤 생각과 방법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이 선배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아, 구름도 형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모양은 있지만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정형적이거든요. 뭐 마음도 그런 것 같고 항상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저 멋진 앞으로의 어떤 조금 더 나이 먹고 멋진 미래가 장도에서 또 어느 날 갑자기 영감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매우 해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 강 작가가 얘기했고 김 작가도 얘기했는데 아까 사건보다는 사연 이게 무슨 말인가 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영화는 기본적으로 사건을 극화하는 건데 사건에 하다 보면 굉장히 기계적이 되고 거기에 어떤 인간적 향취가 좀 결여될 수 있는데 저도 그래서 늘 사건에서 어떻게 사건을 사연화시키느냐 결국에 이것이 어떤 대중영화의 흥행의 가장 중요한 열쇠다라고 늘 얘기했는데 우리 저 김세경 작가도 사건보다는 사연 그런 의미에서 근데 사실 사건과 사연은 또 같이 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구상과 추상은 우리는 편의상 그냥 그 구분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리얼리즘이라는 것 자체도 눈에 보이는 게 리얼리즘이 있을지만 내면에 만약에 리얼리즘이라 그러면은 그 리얼리즘도 다른 그러니까 말했듯이 우리가 추상과 구상을 습관적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어떤 그 추상과 구상이 어떻게 같이 가면서 어떨 때는 추상 그러니까 전통적인 추상성이 좀 강조되고 어떨 때는 구상성이 강조되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요즘과 같은 탈경기 시대는 그렇게 뭐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더라고 나누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연결시키고 결합시키고 또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어떤 뭐랄까 하나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강훈 작가가 굉장히 지금 멋진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장도의 그 결과물들을 벌써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가면서 마무리 멘트 오늘 이렇게 뭐 이런 자리가 늘 어떻게 보면 처음 갖는 자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물론 관객까지 자리는 있지만 관객 없이 우리끼리 이렇게 예? 미술과 영화가 오가면서 이런 대화를 나눈 거는 저한테도 사실은 처음이에요. 뭐 과거에 영화제 가서 관객과의 대화를 수도 없이 진행은 해봤습니다만은 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또 유의미한 시도이지 않나 싶고요. 예, 이런 또 좋은 전남도림미술관이라는 이런 좋은 이런 전시회에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예.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세금 작가. 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용감하게 제가 그 드릴 말씀인데 제가 제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오면서. 어렸을 때 그 뭐야 반항심에 어려운 뭐 작품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예술이 꼭 어려워야 돼? 뭐 이제 이런 반항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려워야 예술이구나. 왜냐? 그 아주 그냥 그 기본적인 얘기인데 예술이라는 게 뭔가 느껴지지만 말로 표현이 안 되고 뭔가 감지되지만 이렇게 그
뭔가로 그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추구고 묘사고 그 이런 거 외에도 예술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 내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이거라면은 그걸 그러니까 그 이제 선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같은 건데 그걸 어떻게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쉽게 말합니까? 쉽게 이렇게 이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물론 쉬운 것을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쉬운 걸 소재로 방편으로 얘기를 또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또한 쉽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가요나 이렇게 익숙하고 쉬운 걸 이렇게 그 취해서 표현을 했다고 해서 그 또한 그 다 쉽고 예술이 아니다라고 그 말할 수 없듯이 어렵다고 해서 뭐 그냥 그 어떤 거부감 이게 아니라 그 어려운 것 앞에서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이 미술관에서 오늘 전남 도립 미술관에서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건 큰 배움이네요. 네. 왜냐하면 제가 늘 그러거든요. 우리가 재미있다고 말할 때 왜 재미를 꼭 감각적인 재미만 말하냐. 어렵다는 것은 지적인 재미. 그러니까 그거는 머리를 쓰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는 지적으로 아우 흥미로운데 이렇게 저는 그렇게 표현하죠. 이게. 그래서 펀이라는 거를 눈에 보이고 듣기 좋은 것만이 아니고 우리 어떤 우리는 지력을 자극하는 것도 나는 펀이하다고 보거든요. 네. 어떤 거는 가슴을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지력, 가슴, 몸 다. 그래서 어느 게 우위를 점하는 게 아니다. 어떨 때는 몸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렇죠. 중요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우리의 머리를 써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추상의 의미는 뭐냐면 그 감상자한테 끊임없이 사유하게 만들잖아요. 네. 인간은 사유하는 사고하는 동물이라고 봤을 때 그 사유를 촉구하는 것을 아 이건 왜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우리를 기죽이게 해. 그렇죠. 이러고서 일축하는 거는 별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을 때 오늘 굉장히 큰 배움을 얻고 가네요. 예. 잘한 것 같네요. 하여튼.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어떻게 보면 뭐 예. 주인공인 강우 작가가 오늘 한 이 소감까지 하면서 전체를 좀 마무리해 주면서 뜻깊은 이 만남 자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미술관에서 영화평론가님과 영화작가님을 모시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즐거운 일이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공통점은 그런 것 같아요. 영화 한 편이 명화 한 장이 오린 청강 지곡처럼 하나의 달이 천 개의 강을 비추듯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예술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예술은 뭐냐라고 나한테 질문합니다. 저는 구상, 추상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것 중에서 예술은 내 머리 위에 떠있는 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 마음속, 내 주변에 있는 공기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 어떤 속에서 내 삶의 어떤 진실이 용해된 것들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형식 속에서 저만의 어떤 표현 어법으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벗을 깊이 알면 내가 더 깊어진다는 것이 오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명대사 중에 하나죠. 네. 벗을 알면 할수록 나를 멋진 데서 저 약전이래서.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 시간만 정도 흘렀고 저한테도 큰 의미 있는 배움의 자리였습니다. 사실 우리 강훈 작가가 수강을 드렸겠습니다만 미술관에서 이런 그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라는 것 그것이 다른 데도 아니고 전남도립미술관이라는 것 이것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역사들이 종종 더 자주 이루어지길 바라고 바라면서 오늘은 이 자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